어느 날 여러분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초고속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몸이 안 보이는 투명화 능력, 혹은 찌리리리릿 번개를 쏘아내는 능력. 오늘은 초능력, 닌자고 최강의 원소 마스터는 누구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뜨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요. 바로 닌자고 랭킹, 이 원소 마스터들의 티어 메이커입니다. 원피스로 치면은 악마 열매 능력자처럼 닌자고에는 원소 마스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소 파워에 따라서 저도 한번 티어를 매겨보려고 합니다. 티어 메이커를 실행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D등급부터 S등급까지 아, 먼저 D등급을 한번 넣어보면은 일단은 소리의 마스터 제이콥 D등급으로 가야겠죠. 얘는 기타를 연주해가지고 초음파 공격같이 소리를 통한 공격을 합니다. 아무래도 파괴력은 다른 원소 마스터들에 비해 약한 편이고 뭔가 비주얼도 딱 D등급스럽달까? 미니피규어도 역시 이런 기타를 하나 들고 있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기타랑 키가 거의 비슷하네. 여기 기타가 큰 건가? 다음은 우리 빛의 마스터 페일도 D등급으로 능력이 그냥 단순히 자기 몸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투명. 그래서 공격력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고 몰래 뭐 기습을 하거나 그럴 때 좋을 것 같죠. 미니피규어도 투명한 몸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클리어 브릭을 사용해서 표현해준 게 독특하더라고요. 투명 인간이 옷을 입으면 진짜 이런 모습이겠네요. 와 진짜 선글라스만 동동 떠다니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카밀도 D등급으로 형태의 마스터로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능력은 전투보다는 오히려 계략을 짜거나 적을 혼란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능력인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레고 미니피규어가 아직도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터너도 D등급으로 넣을게요. 속도의 마스터로 말 그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좀 멋있게 전투를 하거든요. 하지만 터너도 공격력은 좀 낮은 편이고 대신에 스피드를 이용한 회피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적들을 치고 빠지는 데 특화가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이 터너의 하얀 도복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D등급은 빠르게 이렇게 4명을 정해봤고요. 다음은 이 C등급. C등급이 애매해서 오히려 더 정하기 어렵네. 먼저 C등급은 보로보, 자연의 마스터죠. 보로보는 지팡이에서 넝쿨을 뿜어내서 공격을 하는데요. 약간 이거는 적들을 속박하거나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터너랑 비슷하게 한 방이 없죠. 한 방이. 한 방이 있어야 돼. 무기는 이런 넝쿨 지팡이. 지팡이 끝에 넝쿨이 달려있는 게 아주 독특하고 귀엽더라고요. 중력의 마스터 그래비스도 C등급. 중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해가지고 본인이 날아다닐 수도 있고 주위에 중력을 조작해서 공격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중력도 잘만 쓰면 굉장히 위협적인 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비스는 인도 사람처럼 터번을 쓰고 다니는 게 특징이었죠. 투페이스로 이런 명상하는 얼굴과 중력 파츠를 같이 끼워주면은 요런 연출도 가능해서 아주 좋더라고요. 다음은 우리 똑똑똑 톡시키타도 C등급에 넣겠습니다. 독가스를 사용하는 캐릭터로 한 명보다는 여러 명, 이 다수를 상대할 때 아주 좋은 능력 같아요. 독가스를 주변에 쫙 살포하면은 약한 애들은 바로 기절하겠죠. 이 페일과 톡시키타는 특이하게 닌자고 제품이 아닌 예전에 출시된 울트라 에이전트라는 시리즈에서 미니피규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진짜 딱 독을 쓰는 캐릭터답게 녹색 머리에 녹색 눈, 그리고 입술까지 녹색이야. 오, 강철의 마스터 칼로프까지 C등급으로 넣겠습니다. 칼로프는 강철의 마스터로 몸을 강철처럼 만들어서 방어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공격도 이 강철 주먹으로 맞으면 굉장히 아프겠죠. 하지만 너무 좀 단순 무식한 능력이 아닌가. 근접 전투 말고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주로 이런 커다란 건틀렛을 착용하고 다니고 애니메이션처럼 온몸이 강철로 변한 모습도 출시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칼로프까지 C등급은 이렇게 4명을 정해봤습니다. 아 이제 B등급 여기서부터는 진짜 좀 괜찮고 좀 멋있는 능력들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연계 마스터 애쉬를 B등급에 넣겠습니다. 얘는 원피스의 그 스모커 대령처럼 몸을 연기로 바꿔가지고 이 공격을 회피하거나 연기 덩어리를 쏴서 원거리 공격도 할 수 있어요. 시즌4에서 카이랑 대결하는데 그게 아주 명장면이었죠. 비주얼도 멋지고
연기라는 능력도 괜찮아서 좀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니피규어는 닌자처럼 회색 복면과 봄봉 비스무리한 무기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대로 닌자고 팀에 넣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죠. 우리 그림자의 마스터 섀도우도 B등급으로 얘네들이 좀 비슷해요. 섀도우는 그림자를 이용해서 몰래 움직이거나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접 격투 능력과 조합해서 사용하면 시너지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얼굴부터 몸까지 전부 그림자처럼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미니피규어에는 이런 칼과 방패도 들어있는데요. 방패까지 회색이야. 오호. 무기는 날이 휘어있는 시미터와 비슷한 형태네요. 그리고 우리 생각의 마스터 뉴로까지 B등급에 넣겠습니다. 생각의 마스터로 일단 능력부터가 좀 사기야. 상대방의 생각이나 기억을 읽어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잖아요. 심지어 멀리 있는 상대에게 텔레파시를 보내거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두통 공격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A등급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뉴로 하면 또 이 하얀 머리의 가운데만 까맣게 되어 있는 초밥 머리가 아주 인상적이죠. B등급은 애쉬, 섀도우, 뉴로까지 이 세 명 다 진짜 괜찮은 능력들이에요. A등급, A등급은 한 번에 가겠습니다. 카이, 제이, 잔, 콜, 아니야, 모로, 로이드까지. 요 능력들은 솔직히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좀 취향 차이로 갈릴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중에서 고르자면은 저는 이 모로, 모로의 바람 능력이 가장 탐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을 장풍처럼 쏴서 상대방을 날려버릴 수 있고 강력한 토네이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바람에 실어서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 능력도 있었죠. 가장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이 더울 때는 바람을 일으켜서 선풍기까지. 모로의 비주얼도 굉장히 멋지고요. 지금 이 유령 상태인데 원래 인간이었을 때의 모습도 출시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이드는 조금 특이하게 에너지라는 원소를 사용하죠. 초록색 에너지의 힘을 모아서 원거리 공격을 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에너지의 기운을 증폭시켜서 뭐 배리어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먹에 에너지의 기운을 휘감아서 싸우기도 하고 이 에너지라는 원소 특성상 좀 더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아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니아가 각성해서 바다와 한몸이 되니까 물리 공격도 전혀 통하지 않고 워터 드래곤으로 변신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죠. 닌자들의 각성 버전 중에는 지금까지는 니아가 가장 화려한 것 같고 원작의 설정만 봤을 때는 이 각성 니아는 S급에 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미니피규어는 이런 물파츠까지 같이 끼워주시면은 와... 요거는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 그래서 A등급은 닌자고 친구들과 모로까지 총 7명. 이제 대망의 S등급. 먼저 우리 가마가마 가마돈을 넣을게요.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고 딱 봐도 이 검은 기운이 아주 불길하면서 위험해 보이잖아요. 특히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진다라는 사기적인 설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론상 그러면 무한대로 세지는 것도 가능한 건가? 가마돈 하면은 팔 4개와 까만 몸이 특징이고 최근에는 오니 가마돈이라고 해서 이 도깨비로 변한 가마돈의 모습까지 미니피규어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S등급은 이 스카엘라. 얘는 안 넣을 수가 없겠죠. 흡수라는 능력을 사용하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을 터치, 만지면은 원소 힘을 흡수해서 자신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카이를 터치하면 불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능력을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카엘라도 닌자들처럼 복면을 쓰고 있는 버전도 있는데요. 재밌는 게 복면을 벗기면은 안에도 또 복면을 쓰고 있는 이런 페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시계바늘 형제는 진짜 두 말할 거 없이 S등급. SS가 있다면 SS로 넣었을 텐데 S등급. 시간을 조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 슈퍼 사기. 시간을 멈추거나 느리게 하거나 뒤로 감거나 앞으로 가거나 와 진짜 최강급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시계바늘 형제이기 때문에 이 둘이 완전 세트같이 항상 같이 다니고 한번 복면을 벗겨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형제인데 한 명은 할아버지가 된 이유는 이 아크로닉스, 이 젊어 보이는 애가 40년의 시간을 스킵해서 왔기 때문에 크럭스만 늙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명이 좀 빠져있어요 여기에. 뭐 사진은 없지만 마스터 우도 S등급으로 넣겠습니다. 마스터 우는 창조의 힘을 사용하는 마스터로 가마돈의 파괴의 힘과는 반대되는 능력이고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원작에서는 마스터 우가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창조라는 능력 자체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엄청 사기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닌자들의 스승으로 닌자고에서 가장 유명한 명대사 닌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대사를 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골드 닌자 로이드도 S등급에 더 추가를 할게요. 로이드가 스피인지주 마스터로 각성하면서 얻게 된 능력으로 불, 번개, 흙 같은 4원소 능력도 자유자재로 사용 가능하고 골드 드래곤을 소환하는 등 위력 자체가 정말 엄청납니다. 다른 만화에서도 이렇게 온몸이 황금이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세진다는 뜻이잖아요. 최근에는 골든 닌자 플러스 도깨비로 변한 로이드의 모습까지 나왔어요. 골든 오니 로이드라니 이 정도면은 진짜 끝판왕이 나온 게 아닌가. 지금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오버로드를 안 했네. 오버로드도 S등급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닌자고 최강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